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불우한 소녀소녀 가장들에게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준기 씨는 왕의 남자의 흥행 성공으로 받은 특별 보너스 전액을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에 넣었습니다. 이준기 씨는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왕의 남자가 성공을 거둔 만큼 흥행 보너스를 더 뜻깊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화려한 휴가에 촬영을 마치고 일본으로 들어간 이준기 씨는 현재 한일 합작 영화 첫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